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내 몸 통장의 자본 계정이 부채 계정보다 두세 배 넘치게 해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몸 통장의 자본 계정이 부채 계정의 두 배 이상 넘었으면 신체적 실현이나 잠시의 실수에도 내 몸은 질병이라는 일종의 파산이나 신용 불량을 겪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자본 계정과 부채 계정의 균형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늘어나는가?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가? 둘째,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고 나서 개운한가? 셋째,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가 있는가? 넷째,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두통이 흔히 일어나는가? 다섯째, 입술이 항상 건조한가?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가? 여섯 번째, 몸에 림프절이 자주 붓거나 누르면 아픈가? 일곱 번째, 어깨가 자주 뭉치고 결리는가? 여덟 번째, 허리를 자주 삐거나 항상 뭉친 채로 있는가? 아홉 번째,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이 드는가? 열 번째, 항상 피곤하거나 같은 일을 해도 예전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는가? 열한 번째, 여기저기 아프거나 아픈 부위가 온몸을 돌아다니는가?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있으면 내 몸 통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즉시 내 몸 에너지 저축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